안녕하세요.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아, 이놈의 코로나. 진짜 이놈의 코로나.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참 사람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놈의 코로나는 과연 언제까지 저희를 괴롭힐까요? 아, 이놈의 코로나19는 제가 볼 때, 아, 종식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예, 종식은 어렵고, 제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금년 2월 달부터 쭉 기도를 해왔습니다. 저한테는 아주 애절한 부분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, 또 여기 신도들이며 또 블로그 이웃님들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. 했는데 예방접종 하듯이 이제는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식은 힘들 것 같아요. 종식은 힘들 것 같고요. 이제 우리 이웃처럼 가깝게 간기처럼 이제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네. 2021년도에 네. 과연 저희 나라, 우리나라, 네. 대한민국의 국운은 과연 어떻게 좀 이끌어갈지. 우리나라 국운이 제가 볼 때는 삼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았지만요. 네. 앞으로 2021년이 되면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치료를 한다 한들 잠잠해지기는 할 거예요. 잠잠하지만 깨끗하진 않아요. 금년처럼은 힘들지 않지만 또 다른 게 터질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우리나라의 큰뭐 재벌가라든가 큰 기업들 좀 힘든 상황이 샌드백처럼 한번 또 튀어나오지 않겠나. 일단은요, 항상 말씀드리듯이 개개인이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어떤 종교를 욕도 하지 마시고 타박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정도 가족도 건강하시고 또 이웃집도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협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마스크 좀잘 쓰시고 또그 또한 이 명주아씨 안양 점집 명주아씨를 좀 찾아주세요.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고요. 약한 것은 오지 않아요. 제가 볼 때는 이 강한 것이 코로나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역병이에요. 사실은 이 역병 100년 전에도 와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턱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화가 납니다. 턱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.